안녕하세요, 수일공구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큰맘 먹고 산 건 아니고 판매하는 상품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제품으로 뭘 할 거냐.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디얼트 전동문구, 요즘에 직구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직구를 하시고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 3, 4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소비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 연장 형님들에게 구독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제품 한 3, 4개 산다면 추천을 드리겠지만 하나, 둘 산다면 저는 이 구독이 아니라 해외 직구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를 하더라도 직구했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살까 말까, 해외 직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우리 연장 형님들의 선택장애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직구로 가장 핫한 887 모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해외 직구도에서 그 제품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구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싸다. 확실히 싸다. 두 번째, 직구를 한 대가 아니라 한 세, 네 대를 하게 되면 배터리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 887 모델 두 대를 직구하게 되면 국내에서 두 대 사는 것보다 약 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장점을 알아봤으니 단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단점 첫 번째, 제품을 사서 딱 택배를 받아서 뜯었어요. 아, 막 한 달 기다려서 받았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사죠. 무슨 비트, 이 비트, 저 비트, 막 복스 비트, 드라이버 비트 막 사요. 홀수도 사고 울카타도 사고 하는데 이 엔빌이 짧아서 들어가지가 않네. 진짜 기계값만큼 부속을 샀는데 쓸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수리센터에 전화하죠. 아니면 가까운 수리점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를 직구를 했는데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AS를 맡겨야 되는데 무상 AS 되나요? 딱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대답해드리죠. 안 돼요. 해외 직구 제품은 무상 AS가 없습니다. 무조건 MB를 2, 3만원 주고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충전대리 임팩 제품들은 앞에가 NZ라고 이제 아시아 규격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 양면비트 기장대로 넓어요. 근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 미국산 제품은 MZ라 그래서 이 단면비트를 사용하고 짧아요. 그래서 맞지가 전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부속과 호환이 돼요. 같은 887 모델로 MB를 교체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단점에 대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단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무상 AS라는 걸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정품을 사면은 무상 AS 기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해외 직구는 무상 AS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충전드릴이란 게 정말 뽑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을 팔아도 일주일이면 고장나서 오는 제품이 있어요. 스위치 불량이죠. 요즘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럼 디얼트 측에 딱 전화해서 이날 구매했는데 스위치 불량이다, 교체해달라 그러면은 무상으로 스위치를 교체해줍니다. 근데 해외 직구인 제품은 아이고 안돼요,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안돼요 딱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모터부터 스위치까지 하나예요. 세일로 나오는데 수리비가 11, 12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베어투 값이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한 13만원, 14만원 하는데 누가 이걸 수리해요? 새걸 사지. 진짜 투자한 비용은 많은데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한두 개 사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이, 이 제품을 제외한 모든 충전드릴 제품은 해외 직구 시에 국내하고 호환되는 부속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얼트 멀티카타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의 부속과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수리를 할 방법도 없고 만약에 수리를 한다고 해도 수리비가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아쉽게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 이게 끝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러 대를 사서 배터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다면 모를까? 이 제품 한두 개 살라고 해외 직구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는 시간이 됐죠? 지금까지 3D 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바!